이처럼 건강을 위해 즐겨 찾는 게 또 있다는데요. 야, 이거 먹어볼래? 이거? 이게 뭐예요? 먹어봐봐 일단. 정준 씨가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건넨 이것의 정체는? 견과류예요. 운동 선수들 보면 경기할 때 막 입에 뭐 넣고 막 씹고 있잖아요. 그러면 아무래도 집중력도 생기고 뇌도 좀 활성화 시키니까 경기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견과류를 많이 먹고 있는 편이죠.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에서 건망증에 대처하고 있는 박정준 씨.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각별하게 관리해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. 본인의 일상 객관적으로 카메라로 보니까 좀 어떠셨습니까, 느낌이? 좀 창피하고요. 내가 저렇게 심했나? 반복이 되니까 좀 심각해 보이긴 하네요. 자,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. 견과류를 드셨던 건데요. 견과류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고기 때문에 영양소 공급 차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. 아울러 좀 이렇게 딱딱한 식재료를 먹게 되면은 턱 근육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혈류, 즉 피가 더 많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. 그만큼 뇌로 가는 산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뇌가 영양소 공급과 산소 공급에 좋은 도움이 되는 식재료가 바로 견과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견과류를 옆에다 두고 적당량씩 드셔주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런데 뭐 칭찬 말고 제가 또 잘못한 것도 혹시 있을까요? 그렇죠.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. 운동하고 나서 드신 이 다이어트 탄산음료, 이게 설탕이 빠졌을 뿐 그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리고 신경 자극 물질들은 다 들어있거든요. 결과적으로 뇌를 계속 자극하고 각성시키기 때문에 많은 양의 커피를 먹은 것처럼 뇌에 나쁜 영향을 조금 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물이나 우유처럼 이 뇌에 각성력이 없는 음료를 드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. 네. 저는 아까 보면서 한 가지 걱정스러웠던 게 고혈압이 있으시더라고요. 최근에 이제 150이 항상 넘더라고요. 집에서도 이 혈압 측정계를 놓고 매일 재거든요. 이 부분도 많이 좀 걱정도 되고 되시겠다. 또 혹시 건망증, 고혈압 이런 게 다 연관이 있는지. 치매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가 흔히 우리가 쓰리고라고 하는 고혈압, 고지혈증, 고혈당. 근데요, 실제로 이 고혈압을 갖고 있는 중년분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한 55%. 그리고 실행기능 장애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20%나 더 높다고 합니다. 그리고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지질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에타 아밀로이드 독성 단백질이 증가해서 치매 발병 위험도가 또 올라가거든요. 네. 마지막으로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1.46배 정도 올라가고요.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2.14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.